정부가 댐 건설에 대해 사전 검토와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절차를 개선해 영양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유통업체들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기 절약을 위한 각종 묘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 내 골프장이 당초 목적과 달리 원전 직원만 이용하고 있어 외부에도 개방하자는 여론을 일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목포 전지훈련을 통해 위기 탈출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대구FC의 각오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들어서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는 0.5mm 정도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 비가 더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오늘은 비가 오면서 대구의 한낮 기온이 25도로 어제보다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우리 지역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사업 추진 때마다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댐 건설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 검토와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영양댐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나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댐 사업 계획에 관한 사전 검토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댐 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댐 건설에 앞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댐 계획 구상 단계부터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전 검토 협의회를 신설하고 활동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개최했던 주민 설명회를 타당성 조사 이전으로 앞당기고 댐 찬반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인 손실을 줄여가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신뢰를 이제 쌓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새로 바뀐 절차는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댐 건설 장기 계획에 포함된 영양댐 등 14개 댐에 적용됩니다. 영양댐의 경우 개선된 절차에 따라 댐 이외의 대안 분석을 포함한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영양댐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유보했습니다. 새로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겠다는 거고 그런 판단은 그 이후에 이제 가능하겠죠. 댐 건설을 고집하던 국토교통부가 댐 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반대 주민과 공존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민자사업비와 기반시설 사업비 구체화로 경산시 하영읍 대학리와 와초면 소울리 일대 391만 6,600제곱미터 땅에 1조 363억 원이 투입됩니다. 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을 지난 7일 공고했고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경산시 투자통상과나 하양읍 와촌면사무소 경산지식산업개발보상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오는 2020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경북대 교수회가 오늘부터 총장 임용과 관련한 학칙 및 규정 재개정에 관한 교수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경북대 교수회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구성원의 총의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최종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장 임용과 관련한 교수회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묻는 교수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교수회는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학칙 개정에 반대하며 지난 3월 본부 측과 협의체를 발족했지만 최근 본부 측이 각자의 안건에 대해서 공청회와 교수 총투표를 실시하자는 교수회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하루 종일 전기를 많이 쓰는 유통업체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블랙아웃이 오기라도 하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전기를 아끼는 각종 묘책을 짜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이 개점하기 4시간 전부터 문이라는 문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날 켜둔 조명으로 인해 뜨거워진 내부 공기를 식혀야 냉방기를 덜 쓰기 때문입니다. 가장자리 구간 형광등은 아예 빼버렸고 매장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3,800개에 이르는 형광등도 모두 LED로 바꿨습니다. 전기 제품 플러그에는 색깔이 다른 세 종류의 꼬리표를 붙여 24시간 전원이 필요한 것 말고는 뽑도록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 대비 그러니까 오늘 상반기 봤을 때 전기 사용량을 한 3에서 5% 정도 절감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 종일 전기를 많이 쓰는 대형마트도 아껴 쓰기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올 들어 냉방기를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터보 냉동기 같은 경우 일단 친환경적인 장비고요. 그리고 기존 에너지 사용량 대비 한 3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후 1시가 되기까지는 어두침침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매장 곳곳에 전등을 끕니다. 상품을 더 돋보이게 해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유통업체들도 최악의 전력난에 대비해서 전력 소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대구시 중구 동인동 중구청 앞 도로에서 42살 이모 씨와 45살 최모 씨가 몰던 택시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 등을 들이받았고 택시 운전사 2명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택시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상용 의원은 주민 참여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협동조합의 물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턴키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심사평가 1위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심사위원들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3,900여만 원을 선고받은 부산 모 대학교수 김모 씨와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찰 과정의 뇌물수수 등 불법 관행은 부실공사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대우건설로부터 4,700여만 원을 받고 심사에 참가해 평가 1위를 줬고 공무원 김 씨는 1억을 받고 평가 1위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에는 6홀짜리 골프장이 있는데요. 보안상의 이유로 원전 직원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하자 다른 시설처럼 개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08년 11월 37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골프장입니다. 6홀 규모로 골프장 이용료는 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용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한울원전에 다니는 1,700여 명의 직원만 골프장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1,600여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조차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만든 골프장은 왜 협력사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와 지역 국민에게 개방을 하여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전 측은 원전 보안 강화와 운영 경비 증가, 다른 골프장의 영업 피해 방지를 위해 골프장 개방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황희조 의원은 군부대 골프장도 개방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당초 목적과도 다르다며 즉각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력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골프장 출입을 제한받는 것은 한순의 지나친 특권의식입니다. 협력사 직원들의 사기 진작,
체력 정진을 통한 원전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도 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원전 내 골프장에 대한 개방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협력단이 싱가포르의 중고교 교장과 대학 교수들을 초청해서 수학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싱가포르의 수학여행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오늘 대구를 찾아 농촌 체험과 패션 뷰티 체험을 해보고 드라마 촬영지와 동성로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의 수학여행단도 유치하기 위해 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유엔이 정한 제8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지역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는 오늘 두리공원 일대에서 카툰과 사진 전시회, 치매 검사, 효가훈 쓰기 같은 효행 관련 행사를 갖고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도 벌입니다. 오후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 홀에서 노인복지시설과 노인학대 지킴이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기념식도 갖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을 위한 K리그 클래식 휴식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시민구단 대구FC는 지난 수요일까지 이어진 목포 전지훈련을 통해 위기 탈출의 돌파구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클릭스포츠에서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서관 기자입니다. 리그 중간에 찾아온 긴 휴식기. 대구를 떠나 목포에서 전지훈련을 펼치며 백종철 감독도 팀에 자신의 색을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는데요. 가운데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 또 조직력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제 생각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그걸 해결하는데 저희 같은 저한테는 아주 꿀맛 같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레안드리뉴와 활기 넘치는 발터 코치까지 다시 합류하며 팀 분위기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목포에서 펼쳐진 전지훈련의 성과를 예측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원하는 시간, 최고의 환경에서 훈련을 펼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대구에게 이번 전지훈련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남겨졌습니다. 대구의 훈련 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쾌적한 훈련 환경. 선수들의 열정도, 집중도도 높아진 모습입니다. 우선 뭐 운동량도 많고 뭐 클럽하우스도 있고 좀 편하고요. 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하지만 또 뭐 클럽하우스는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훈련하는 데 더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클럽하우스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또 훈련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쉬고 또 훈련에 매진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대구에서보다는 이번 전지훈련이 더 좋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축구만을 위한 공간에서 펼친 짧지만 소중했던 대구FC의 시간. 대구에서의 열악한 환경을 넘어 하반기 대반격을 준비하는 대구FC의 첫 걸음은 오늘 저녁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J리그 사간도스와의 한일 친선 축구부터입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네, 한편 대구FC는 후반기 대반격을 위해 브라질 출신 외국인 선수 산드로를 영입했습니다. 샌드롤은 터키 리그에서 7시즌을 활약한 프로 12년차 베테랑 공격수로 기술과 힘을 바탕에 둔 가운데 성실함과 책임감도 강한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대구FC는 메디컬 테스트 이후 후반기를 위해 샌드롤을 빠른 시일 내에 팀에 합류시킬 계획입니다. 제7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의 전야제인 K뮤지컬 콘서트가 내일 저녁 7시 반부터 대구 코오롱 야외 음악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야제에는 가수 유열과 뮤지컬 배우 배혜선, 정영주가 사회를 맡고 딤프 홍보대사인 안재욱 등 뮤지컬 배우들이 18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출연합니다.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미스 사이공 등에 출연했던 마이클 리와 제임스 바버 등이 다채로운 뮤지컬 노래를 선보입니다. 제7회 딤프는 오는 17일 개막작 선피쉬를 시작으로 24편의 뮤지컬과 다양한 부대 행사가 다음 달 8일까지 펼쳐집니다. 대구 흥사단이 대구시와 동서교류협력재단의 지원을 받아 영호남 교류캠프를 엽니다. 이번 캠프에는 대구와 광주 시민 80명이 참가하는데
내일 5.18 묘역을 참배하고 광주 소세원과 시경정을 견학한 뒤 문화교류 간담회를 갖고 다음날 무등산을 등반하는 1박 2일의 일정입니다. 오는 11월에는 대구에서 1박 2일 동안 팔공산 올레길과 불교 문화권을 탐방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동서교류협력재단은 지난 2000년 영호남 8개 시도가 만든 법인으로 민간단체의 동서화합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모 여인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져놓고 속옷 등을 미리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해 사건을 고의로 만드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무고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 비가 더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대구의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날 텐데요. 이 내륙 지방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면서 종일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동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1도, 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상주와 구미, 김천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고 봉화의 낮 기온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물결은 1.5m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 전국의 해수욕장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망상 해수욕장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